네,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이강입니다. 이강부터는 오늘 또 인사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법이란 또 우리가 친하게 친한 친구한테 하거나 또 가족한테 또 인사하거나 또한 다양한 정토라겠죠. 이 스페인 인사법은 원래 이렇게 양볼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인사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법인데 어떻게 또 하는지 또 유쾌하게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어떤 인사법이냐고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한번 인사법이 어떤 거인지 간단하게 우리 2강이니까요. 또 1강에서 발음했듯이 2강부터 차근차근 발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인사법이란 예, 읽어볼까요? Saludos, saludos. 네, saludos가 예, 인사법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캐디한 거 올레라고 아시죠? 이렇게 감사할 때 올레 이런 거 투사가 이렇게 소를 이렇게 딱할때 올레라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캐디한 거에서 하는데요. 예. 근데 비슷하게 그거 비슷하게 스펠링은 전 틀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Hi, Hello처럼요. 간단하게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볼까요? Hola, Hola, 그렇죠? Hola가 이렇게 Hi, Hello처럼 간단하게 안녕이라는 인사법입니다. 예,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뭡니까? 예, 느낌표가 거꾸로 있고 똑바로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스펠은 감탄사 혹은 감탄법 이렇게. 똑바로 닫고 거꾸로 이렇게 딱 닫는 게 스페인어 인사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Hola. Hola. 그렇죠. 또 H 발음, H 발음 뭐죠? 무음이다. Hola 아닙니다. Hola. 다시 한번 볼까요? Hola. Hola. 쉽죠? 네, 그렇죠.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Hola를 배웠었으니까 그럼 아침 인사법은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아침 인사법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뭡니까? 항상 감탄법이나 감사사는 뭡니까? 느낌표를 쓴다. 거꾸로 닫고 똑바로 하는 게 스페인어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Buenos dias. Buenos dias. 네, 여기서 bueno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Bueno. 그다음에 S자는 에이, buenos, 그러니까 복수겠죠. 그다음에 dia까지 하면 day라는 뜻인데요. 좋은 날들, 그러니까 에, 프랑스어인데 이거는 주로 아침 인사법 때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Buenos dias. Buenos dias. Buenos dias. 그렇죠. 아침 인사법 아주 명쾌하게 good morning처럼 해볼까요? Buenos dias. Buenos dias. 그렇죠.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점심 인사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비슷하게 똑같이 buenas, 그다음에 tardes. 네, 아침 인사법과 다르게 여기서는 o로 끝났지만 예, 이건 r로 끝납니다. 예, 이건 나중에 삽입될 텐데요. 명사에 따라서 성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buenas tardes인데요. 원래 tarde라는 말은요, 원래는 오후라는 뜻도 있고 late 늦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좋은 오후, 이거 good afternoon처럼요. 오후 이때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그렇죠? Buenas tardes. Tardes. 그렇죠? 예, T, tardes 아니고요. 그다음에 tu, ta, te. 예, 일간처럼요. 따 발음입니다. 해볼까요? Buenas tardes. 그렇죠? Buenas tardes. 그다음에 저녁 인사법은 읽어보겠습니다. 볼까요? 똑같이 Buenas Noches. 다, buenos, buenas. 다, 좋다란 뜻입니다. good, 좋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che란 뜻은요, night, 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good night처럼 해볼까요?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예, 됐죠. 예, 아침 인사법은 있는데요. 아침 인사법일 때, buenas dias, señora. 예, 아, 고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인사법입니다. 해볼까요? 아침 인사법 볼까요? buenos dias. Buenos dias. 그렇죠. 아침 인사법 때. 예, 아침이 주로 한 7시부터 되네요. 7시부터 점심 식사까지 전까지 Buenos dias를 할수 있고요. 예, Buenas tardes 점심 인사법은 대략 뭐 정해진 게 않지만 한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대략. 그다음에 Buenas noches 저녁 인사법. 주로 이렇게 만나자마자 굿나잇 하진 않죠. 주로 작별 인사할 때 많이 씁니다. 하고 물론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 저녁 인사법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예, 올라부터 볼까요? 올라, 올라, 하이, 안녕. 그다음에 Buenos dias. 예, 아침 인사법. Buenas tardes. 점심 인사법. 그다음에 Buenas noches. 네, 모두 다 감탄사 있던 거.
그다음에 또 아침사법, 점심사법이니까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것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 스페인어 말도 활달해서 되게 좋아요. 되게 성격 좋고 유쾌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Mucho gusto. 네. Mucho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Besame mucho. 저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네. Mucho란 뜻은 많다란 뜻입니다. 많다란 뜻이고요. 원래 gusto는 뭐 flavor처럼 맛다는 맛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상관없이 다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네. 화자가 남성일 때는 또 다르게 쓰이고, 화자가 또 여성일 때는 다르게 쓰이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Nice meet you처럼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Mucho gusto. Mucho gusto. Mucho gusto.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할 때, You are welcome처럼요. 천만에요라고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볼까요? Encantado. Encantado. 네. Encantado. 네, 밑에 볼까요? Encantada. 네. 비슷하지만, 뭐로 씁니까? 오로 끝났고, 아로 끝났죠. 대부분 보여죠? 오로 끝난 거는 남성. 네, 그 다음에 아로 끝나면 여성이 되는데요. 그럼 누가 남성이 여성인지 말하는 화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끝나는 게 오로 끝나면 되겠고요. 본인이 남성이면, 본인이 여성일 경우에는 아로 끝나면 되겠어. 똑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뜻인데요. 영어랑 비슷하게 It's my pleasure. 기쁨입니다. 좀더 우아하게 하실 때, 네, encantado. 그 다음에 요즘은 encantada라고 할수 있겠죠. 한번 읽을까요? Encantado. Encantado.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분들은, 네, 여성분들은 encantada. Encantada. 네, 어떠십니까? 1강부터 차근차근 배우시는데요. 발음이 이렇게 쉽진 않게는, 쉽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고, 그냥 그대로, 된소리 마음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 볼까요? 다음 강 보시면, 짜잔! 해서, 살루도스 있는데요. 똑같이, 데스페디다가 있습니다. 데스페디다. 네, 데스페디다는, 살루도 똑같이 인사법인데요. 데스페디다는, 작별 인사법. 작별 인사법인데요. 뭐가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똑같이 뭡니까? 감탄사기 때문에 똑바로 닫고 거꾸로 도는 게또 특징이 있죠. 해볼까요? 아디오스, 아디오스. 보면 아센토에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오스. 그렇죠? 아디오스, 아디오스. 우리가 뭐 아듀, 뭐2011, 2012, 2013뭐쭉갈 텐데요. 아듀라는 것은 예, 불어고요. 아디오스 똑같이 바이처럼 많이 씁니다. 해볼까요? 아디오스. 아디오스. 그쵸. 작별 인사법.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hasta luego. hasta luego. 네, hasta luego라는 건데요. hasta luego라는 것은, 네, hasta는 뭐뭐까지. hasta 아닙니다. H 발음이 무입니다. 뭐뭐까지. 다음에, luego. luego 뜻은 나중에, later. 그래서, see you later. 처럼요. 나중에 봅시다라는 뜻입니다. 해볼까요? hasta luego. Hasta luego. 나중에 봅시다. 그렇죠? 다음에 볼까요? 밑에 똑같이 hasta 그다음에 mañana. mañana. 네. 냐뇨뉴. 1강에서 배우셨죠? 냐뇨뉴 발음. mañana. mañana라는 것은 내일, tomorrow.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hasta 뭐뭐까지. 그러면 내일까지. 내일 봅시다. See you tomorrow겠죠. 읽어볼까요? hasta mañana. hasta mañana. 내일 봅시다. Hasta mañana. Hasta mañana. 네. 그 다음에 잘 쓰지 않지만 가끔씩 합니다. 이 스페인 사람이 좀 게으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약속을 잘안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Hasta la semana próxima. 네. 그쵸? 잘 들으셨죠? Hasta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까지 이런 뜻이고요. La 여기서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관사는 또 천천히 표기하겠습니다. 관사인데요. 여성 단수 관사. 그다음에 세마나 하면 week, 일주일이라고 하죠. 일주일. 그다음에 프록시마 하면 next. 그래서 뜻은 뭡니까?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봅시다. 뜻입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해볼까요? Hasta la semana próxima. Hasta la semana próxima. Hasta la semana próxima.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네, 또 뭡니까? 또 나중에 봅시다 라고 하기도 하죠. 또 이게 터미네이터에서 에 터미네이터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빵 해가지고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비라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네, 터미네이터가 좀 오래됐죠. 보시면 비스타라는 게 윈도우 그 최신 건 아니고요. 네, 비스타는 네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라는 여성 단수 관사고요, 관사고요. 그러면 볼 때까지 그러니까 곧 봅시다 뜻이겠죠. 이거는 아스탈라 비스타는요 이렇게 자주 못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멀리 갈때 쓰기도 하고 꼭좀 이렇게 친구가 어학연수 갈 때나 친구 좀 멀리 갈때 아스탈라 비스타라고 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아스탈라 비스타, 아스탈라 비스타, 아스탈라 비스타. 예, 네, 그렇죠. 나중에 봅시다. 곧 봅시다라는 뜻이겠죠. 좀 멀리 갈 때. 그다음에 간단하게 아디오스처럼요. 네, 바이처럼요. 친구한테나 혹은 자주 쓰는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차우, 차우, 차우. 그렇죠. 차우. 네. 스페인어 같지 않다고요? 그렇죠. 네, 발음이 차우라는데요. 간단하게 바이 친구처럼요. 잘 가. 애들이 지금처럼 씁니다. 읽어볼까요? 차우, 차우. 잘 가.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뭡니까? 좀 급하게, 성질 급하죠? 좀 빨리빨리 뭐라고 했잖아요? 예, 빨리빨리 뭐처럼, 예, 빨리 봅시다. 곧 봅시다. See you soon처럼요. 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Hasta pronto. Hasta pronto. Hasta 뭐뭐까지였죠? 그다음에 pronto 하면 soon 혹은 급하다, 곧이란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Hasta pronto. Hasta pronto. Hasta pronto. 그렇죠? 곧 봅시다. 그래서 넷스페디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알로그부터 예, 대화법부터 어떻게 Buenas, Buenos dí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예, 아침 인사부터 저녁 인사부터 어떻게 예, 대화를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알로그 1호 볼까요? 네,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아까 읽어봤죠? 읽어볼까요? Buenos días, Buenos días 뭐였죠? 아침 인사법,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Señor, Señor 그러면 Sir, 아저씨란 뜻입니다. 아저씨, 그다음에 떼갈도, 떼갈도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주로 성이었죠. 김씨, 박씨처럼요. 네, 박씨 아저씨 안녕하세요처럼요. 읽어볼까요? Buenos días. 안녕하세요. Señor 아저씨였죠. 떼갈도, 네, 떼갈도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읽어볼까요? ¿Cómo está usted? ¿Cómo está usted? 네. ¿Cómo 보시면 아센토가 ¿Cómo 있잖아요. ¿Cómo how 어떻다는 뜻이고요. Está는 estar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떠하다. 네, 동사 원형은 estar. 잘안 나오네요. 네. Estar 동사에서 왔는데요. 아, estar 동사는 상태가 어떠하다. 상태가 어떠하다 뜻입니다. 그다음에 usted 하면 당신. 네,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네, 스페인어는 어떻습니까? 네, 당신도, 예, 영어는 you, 유 하면 당신도 you, 너도 you인데요. 예, 당신은 3인칭이라서 누구를 좀 존중할 때 많이 씁니다. 네. 읽어볼까요? ¿Cómo está usted? ¿Cómo está usted? 뜻은 뭡니까? How are you? 잘 지내세요? 라는 뜻이죠. 네. 정말 How are you?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영어 보면 How are you? Thank you, man. I'm fine. 저잘 지내다 뜻이겠죠? 네, 읽어볼까요? Muy bien. Muy bien. Muy 뜻은 very, 매우라는 뜻이고요. Bien 하면 좋다. Very good. 매우 좋아요. How are you? Very good. 좋아요. 그 다음에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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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댓. 이웃댓. 어떻습니까? 항상 물물을 때 꼬리 뭐죠? 거꾸로 닫고 톱밥 뜨는 거 기억나시죠? 어떻습니까? 할 때요. 그 다음에 이웃댓. 항상 뭡니까? 물어볼 때는 따라단단 꼬리가 좀 올라댑니다. 그렇습니까? 볼까요? Usted? 예. 이 뜻은 and, 그리고란 뜻이고요. 연결사는 and, 그리고. 그 다음에 Usted입니다. And you? 아,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잘 지내세요? 라는 뜻이겠죠. 그럼 답변합니다. 볼까요? Bien. Bien. Good. 좋아요. Gracias.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Ciao. Ciao. 잘 가세요. 뜻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알로그부터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Buenos días. Buenos días. 안녕하세요. Señor Degaldo. Señor Degaldo. 네, Degaldo 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있죠? 잘 지내서 볼까요? ¿Cómo
Está usted? ¿Cómo está usted? ¿Cómo está usted? 잘 지내세요? 있죠? Muy bien. Muy bien. 네, very good.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에 gracias. Gracias. 감사합니다. ¿Y usted? ¿Y usted? And you? 당신은요? Bien. 좋아요. Bien. Gracias. Gracias. 감사합니다. Ciao. Ciao. 잘 가세요.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점심 인사 뽑을까요? 다이얼로그 도스 볼까요? 네, 그다음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점심 인사 뭐였죠? Buenas, buenos 아니죠?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그쵸? 오후 인사 뽑았죠? 안녕하세요. 그쵸? Señora, 네, 아까 Señor 그러셨죠? Señora 하면 네, 아주머니 되겠습니다. 아주머니, 결혼하신 부인 되겠죠? Señora Martínez. Martínez. 네, 주로 뭐, Señor 누구누구, Señora 하면 주로 자기 이름보다는 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김씨, 박씨처럼요. 있습니다. 볼까요? Buenas tardes. Buenas tardes. Señora Martínez. 네, Martínez 부인,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Buenas tardes. Buenas tardes. Ceci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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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름입니다. ¿Qué tal? ¿Qué tal? 아까 cómo está usted 처음 배웠죠? 예, ¿qué tal은 명, 예, ¿qué 뜻은 what란 뜻이고요, 무엇인 뜻이고요, tal은 어떠어떠한 뜻인데요. ¿qué tal? 그러면 영어 what's up? 무슨 일이야처럼요, 잘 지내처럼요, 이런 친구 사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럴까요? ¿qué tal? ¿qué tal? 잘 지내요, 잘 지내. 서로 친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항상 muy bien, 매우 좋습니다 할수 없죠? 그냥 보통입니다. 뭐가 볼까요? Más o menos, más o menos. 네, más란 뜻은요, plus란 뜻입니다. o는 or 혹은 뜻이고요, menos면 minus. 그러니까 plus도 아니고 minus는 그냥 보통이다. 그러니까요, más o menos, más o menos, 보통입니다. más o menos. 혹은 이렇게 합니다. a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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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í.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뜻입니다. 보통입니다. 아시아시, 아, 보통이에요. 혹은 네, 좀 영어랑 비슷하죠? Regular, regular, 네, 그냥 보통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Usted, usted, usted. 아, 그리고 당신은 잘 지내세요? 혹은 이두 분이 너무 친할 경우에는 꼭 당신한 쓰지 않고 2인칭 쓸수 있습니다. 네. 볼까요? 이뚜, 이뚜. 이 뚜? 예, 뚜 같은 경우는 2인칭인데요. 친근할 때, 친근할 수 있는 너란 뜻인데요. 이 뚜? And you? 너는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냥 보통이니까 나도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할까요? 너무 이변. 너무 이변. 너무 이변. 무이변인데 뭡니까? 너가 쓴게 똑같이 너는 부정법. 아니다는 뜻이겠죠? 너무 이변. 잘못 지내요. 잘못 지냅니다. 그랬죠? 그러면 또, 아, 참안 됐군요.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좀 긍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Qué pena. Qué pena. 예, 네, qué 뜻은 감탄스럽지 않아요. What란 또 무엇이란 뜻인데요. What처럼요. pena 똑같이 안타깝다. Qué pena. Qué pena. 왜 이런 저런 안타깝냐. Hasta luego. Hasta luego. Hasta luego. 무엇이 뜻이죠? 나중에 봅시다. Adios. Adios. 잘 가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전신서법 보겠습니다. 네, 전신서법 또볼 때는요. 또 간단하게 친구 사이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Hola. Hola. Hi. 아니요.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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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이름입니다.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안녕. 전용인사법이죠. ¿Cómo estás? ¿Cómo estás? 아까 뭐겠습니까? ¿Qué tal?처럼요. 잘 지내처럼요. 친구한테 많이 쓰이는 거. ¿Cómo está usted? 아침사법 말고요. ¿Cómo estás? 하면 이게 2인칭, 주어로 친밀할 때 쓰이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한테 쓸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Cómo estás? ¿Cómo estás? 너잘 지내? Bien. Bien. 좋아. Good, 좋아. ¿Y tú? ¿Y tú? And you? 너는? Muy bien, muy bien. 매우 좋아.
매우 좋습니다. 차오, 차오, 잘 가. 차오, 차오, 잘 가. 아스타 프론토, 아스타 프론토 뭐였죠? 곧 봅시다. 미아미고, 미아미고, 미는요? 마이, 나의 되겠죠? 아미고 하면 friend, 나의 친구야. 자, 곧 보자 되시죠? 그러니까요, 아스타 프론토, 미아미고, 내 친구야. 곧 봅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렇게 아침 인사법부터 전 인사법, 답변 인사 어떻게 잘 차근차근 배우셨나요? 스페인 사람들 보거나 이럴 때 간단하게 Como estás? Como está usted?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강 어떻게 Saludos 인사법부터 되게 차근차근 배웠는데 아침 인사법, 점심 인사법, 저녁 인사법 어떻게 좀 익숙하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2부에 별들까지 계속 중얼중얼 되시면서 아 이게 인사법이었지, 올라에 올라처럼 간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강부터는 이렇게 했으니까 3강부터 계속 차근차근 또 새로 동사, 동사법 배울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